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의 멘토를 모시고 우리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K-멘톡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처음 모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리 국민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 동문이시고요.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신 이의용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우리 국민대학교의 대표 교양 과목 인생설계와 진로, 그리고 자신있게 말하기를 설계하시고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국민대 학생들과 국민대를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이쁘시던가요, 교수님? 제가 학창시절에 네. 저를 받아준 학교니까 학교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니까 특별히 후배들이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국민대학교의 프라이드를 좀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프라이드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은,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나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네.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우리 집을 다른 사람이 누가 자랑스러워 해주겠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느끼지 않는 나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난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를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바로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학교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아,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 여러 학생들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대학교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 이제 진로라는 것 자체가 뭐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은 네. 이렇게 제 주머니에 있는 지금 물건이 뭐 연필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 연필을 이렇게 열면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제가 송곳으로 사용한다면 몇 번 못 쓰겠죠. 나는 연필 쓰는 거로 태어났는데 왜 날 가지고 송곳으로 사용하느냐. 네.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네네. 우리가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용도가 있어요. 용도.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멋지게 꾸며나갈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용실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또 심지어는 연예인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멋지게 하려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있어서 교수님의 마지막 팁 혹은 조언 이런 것들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다면. 연필을 이제 꺼내고 보니까 연필을 자꾸 쓰게 되는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연필이고 요거는 연필을 덮는 뚜껑이죠. 나와 직업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업이에요, 일단.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그걸 살펴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군지. 네. 직업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는 맞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공부가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여기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심성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뭐랄까 보람이 있을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네. 직업이라는 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거든요. 네, 네, 네. 자기가 매일매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직업, 이것을 찾아 나가면 나가는 것, 이게 대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연필 하나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교수님의 어떤 진로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교수님이 가장 아끼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은 하나를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70주년 우리 학교 기념사업위원회의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 입학한 우리 후배들, 학생들의 그 꿈을 다 모아서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곡동산 바로 밑에 캡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 심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오가면서 아, 저거 나의 꿈이 저기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들어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차피 거기에 심지 못한 모든 학생들도 사실은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캠퍼스 안에 자기 흔적이 다 캡슐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가면서 이런 캡슐을 보면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진로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K-맨톡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